안녕하세요. 저는 16년 차 직장인입니다. 신입사원 때는 현장 외근 업무를 했고, 얼마 안가 본사로 발령 후 사무실에서 내근 업무를 했습니다. 엄청난 업무량과 답답한 선배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번아웃, 공황장애 증상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를 할때 반드시 근거를 남기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의지로 하는 일도 있지만 상급자가 시켜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 일이 잘못되게 되면 일을 시킨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욕먹고 뒤수습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번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나서는 반드시 메신저나 메일,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반드시 근거를 남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억울하게 욕을 먹거나 뒷수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뭔가 나중에 문제될 만한 일을 억지로 하게 된다면 꼭 누가 어떻게 지시했다는 근거를 꼭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 이야기는 듣지도 말하지도 마세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의 장점을 말할 때도 있지만 남의 단점을 듣거나 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비밀 이야기라 하더라도 내가 들은 말은 남도 들을 수 있고, 내가 한 말은 금방 당사자 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잘 하고 싶다면 절대 남의 험담을 말하지 말고 듣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남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끼지 않고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하니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느니 말았느니 하는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입은 상상 이상으로 가볍습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상황은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불합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상급자나 멘토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든지, 업무 분장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동료의 잘못된 일 처리로 내가 계속 뒷수습을 해야 한다든지 등등 셀 수도 없는 불합리한 상황들 속에서 그저 참고만 있으면 그러한 상황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저도 이런 상황들을 꾹꾹 눌러 참으며 혼자만 삭히다가 번아웃과 공황장애 증상이 왔습니다. 본인이 힘들다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상급자나 동료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어필이 내가 그저 힘들다는 내용이 아니라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이 실수해도 질책하지 마세요. 보통 선배들이 후배가 잘못하면 질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 후배로부터 반발심을 사게 됩니다. 누구든 실수를 할수 있고, 자기 자신도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너무 남의 실수를 걸고 넘어지지 말아야 자신이 실수했을 때에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별거 아닌 걸로 계속 딴지를 걸고 괴롭히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제는 선배 취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엑셀 조작 능력은 필수입니다. 회사를 오래 다녀보니 엑셀 조작 능력은 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업무든 엑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일단 본인이 편하고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에도 빠르게 일목요연하게 통계나 다양한 수치들을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엑셀을 배우는 것은 힘들겠지만 한번 배워두면 능률도 오르고 무식하게 일하는 일도 줄어들어 직장 생활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료에게 들은 투자 정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코인이니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하는 투자 정보들을 동료로부터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재테크나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누가 지금 벌었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 없이 무작정 쫓아가다가 쪽박 차는 사람 여럿 보았습니다. 재테크나 투자 정보는 전문가의 소견을 듣거나 본인이 장기간 공부 후 소신껏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일도 힘든데 투자를 해서 열심히 모아놓은 피 같은 돈을 날리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일곱 번째, 동료들은 나에 대해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나에게 관심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 자기 일하고 자기 가족 챙기는 데온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굳이 동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도한 처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회사에 안면이 있는 사람은 지방에서 발생한 경조사도 참여하고 새해 안부 문자도 보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직접 경조사에 참여하거나 연락도 잘 하지 않습니다. 동료들 신경 쓸 시간에 나와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성과 포장을 잘해야 인정받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내고도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 별 성과도 아닌데 포장을 잘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 성과를 내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포장을 잘해서 어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서장이나 관리자가 되면 성과를 포장을 잘해서 고위급에게 보여주고 관리자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원들이 공로를 인정받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회사를 위해 고민하지 말고 나를 위해 고민하세요. 저도 예전에는 저 자신보다는 회사의 발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제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는 한 명 한 명의 직원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그저 인건비로 본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경험으로는 제 아무리 잘나고 일 잘했던 직원이라 하더라도 50대 중반이면 대부분 월급 도둑 취급받고 60세 이전에 모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퇴사 이후 40년 이상을 모아놓은 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회사보다는 저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마음이 더 편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재테크와 투자 공부와 실전 경험을 해보았고 성과도 나름 많이 내었습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하면서 번아웃, 공황장애 증상이 왔던 경험과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긴 번아웃이나 공황장애 증상은 자기 자신이 직장 생활에 직접 변화를 주면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